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군함이 유조선과 충돌한 사고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So US warship collides with oil tanker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collide라는 거는 충돌을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앞에 거는 이제 미국 군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oil tanker is 유조선인데요. 어디에서 어떻게 됐는지 사실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좀 내용이 많은데요. A US Navy warship collided with an oil tanker off the coast of Singapore and the Strait of Malacca in South China Sea. 뭔가 남중국해에서 있었던 얘기군요. 자, 미 해군의 warship 군함이 충돌을 했습니다. 자, 인데요. 그 위치는 남중국해의 말라카 해협과 싱가포르 근처의 해안가에서 한 유조선과 오일 탱커와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The collision left huge damage to the port side of the USS John S. McCain, a guided missile destroyer in the United States Navy. 자, 이 충돌로 인하여 엄청난 손상을 입혔는데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미 해군의 우리 이 아까 처음에 나왔던 US Navy Warship을 다른 말로 풀었었죠. 그래서 이 군함의 이름이 USS John S. McCain 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바로 자, 유도미사일 구축함이 되겠는데요. 미 해군 소속이 되겠죠. 자, 이쪽의 포트 사이드가 굉장히 심각한 네. 아까 우리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Following the incident, U.S. Chief of Naval Operations Admiral John Richardson ordered a pause in operations to allow fleet leaders to take a look at the fundamentals at the unit and team level to make sure we're not overlooking anything, he told CNN.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인용된 표현인 거죠. 자, 미 해군의 그 작전 제독이 되겠습니다. 해군 제독인 존 리처슨이 이제 잠시 작전의 중지를 명하는 거죠. 그래서 함대 그 리더들에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 샅샅이 조사하고 팀과 유닛 단위에서 자, 모든 거가 이렇게 간과되는 게 없도록 놓치는 게 없도록 철저히 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On August 10th, the USS John S. McCain carried out a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by sailing close to an artificial island built by China in the South China Sea. 자, 지난 8월 10일 USS John S. McCain 호 이건 이제 계속 배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군함에 자, 작전을 수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해 작전 뭐 자유항해 작전 이러한 이제 이명 이러한 것을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위치가 자, 이 근처를 항해하면서가 되겠죠. 남중국해에 그 중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공섬 근처 해역에서 항해하면서 이 오퍼레이션을 하였습니다. It traveled close to Mischief Reef, a part of the Spratly Islands, which is the subject of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China and its neighboring countries. 남중국해에 이제 그 군도, 제도라고 하죠. 섬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뭐 독도가 그런 이슈가 되는 듯이 이곳에서도 서로 그 분쟁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레틀리 군도의 제도라고도 하죠. 그 미스칩 리프 이제 산호초가 되겠죠. 근데 이름으로 이제 그냥 우리가 고유명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근처를 항해를 했는데요. 자, 이 지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중국과 다른 이웃 국가들 사이에서 그 어떤 영토 분쟁으로 인하여 이렇게 항상 그 토픽이 되는 주제가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In response, a Chinese frigate sent radio warnings to the ship, asking them to leave. 자, 일단 이 분쟁 지역을 지나고 있고 또 중국은 우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에서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구축함이 경고 사인을 보낸 것이죠. 빨리 떠나라. 라고 경고 사인을 보냈는데요. China's foreign ministry, also discontent with the operation, said that
The US had violated international and Chinese laws. 그리고 이제 중국의 외무부에서는 이러한 작전에 당연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미국이 국제법과 또 중국의 법규를 위반했었다 라면서 불만 표시했는데요. In doing so, they believe that the ship severely harmed China's sovereignty and security. 그렇게 해서 이 군함이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들이 중국 측이 생각하기에는 이 배가 중국의 어떤 주권과 또 안보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위험에 빠뜨렸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In a statement, the ministry said that China was very displeased and would raise the issue with the United States. 그래서 이제 성명서에서 그 외무부를 얘기를 하겠죠. 앞에 나왔던 중국의 외무부 측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불만입니다. 그렇죠. 여기 discontent하고 비슷한 의미가 되겠죠. 아주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이의를 제기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The USS John S. McCain is a part of the 7th Fleet of the US Navy. Her home port is at the Yokosuka Naval Base in Japan. 자, USS John S. McCain 호는요, 미국의 일곱 번째 함대가 되겠습니다. 해군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고요. 그 배의 홈포트, 그러니까는 모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거주하는 곳이라고 할까요? 자, 일본에 있는 요코스카 해군 베이스 기지에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배, 함대는 그 she나 her 이렇게 여성 대명사로 지칭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련된 어휘 문장 속에 다시 확인해 볼까요? The collision left huge damage to the port. 자, 면이 되겠습니다. 그쪽 면, side, 쪽 이런 의미로 side. 이거는 배 이름이 되겠고요. 자, 이에 반응하여, 이에 답하여 라는 거죠. 자, 무엇에 답한다는 거 우리가 response라는 명사를 쓸 수가 있겠고 in response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중국의 이 함대에서 구축하면서 경고를 보냈다라는 거죠. In traveled close to Mischief Reef, a part of the Spratly Islands. 자, Spratly Islands라는 게 이제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그런 군도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이름이고 그 중에 일부인 Mischief Reef가 되겠죠. 이것도 지역명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방금 봤던 문장이죠. 그 고향의 뭐 항구, 예를 들면은 원래 정박하는 그 모항, 'home port'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 맥케인호의 USS 존 맥케인호의 'home port'는 일본에 있다라는 문장이었고요. The last one 볼까요? The USS John S. McCain is a guided missile destroyer라고 해서 자, 이 배의 속성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 거죠. 미 해군 소속의 유도 미사일 구축함이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